가지입니다. 오늘은 원더풀들이 설명되게 해가줄게요. 더안 보이게 잘더 보여줄게요. 여기 이쪽은요. 이쪽도 아시죠? 여기 해봤고요. 여기 저 해봤고요. 봤고요. 여기네요. 키 작은 싱가포르 예술님. 누가복음 19장 사카오는 스폰서죠. 사카오는 친구들이 사귀고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세리장인 사카오는 싫어했거든요. 사카오는 거짓말쟁이야. 사람들이 두근 걸었어요. 사카오는 남의 돈을 훔치기도 해. 하루는 색깔오가 친절한 사양 모았어요. 색깔오는 사람들께 친절한 그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색깔오는 말했어요. 저분이 내 친구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예전에 없는 착한 분이셔. 네, 저 자네 같은 거짓말쟁이가 친구가 될수 없는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히카오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히카오는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해치고 예수님의 갈 수가 없었어요. 마침 히카오에게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저 담을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히카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나무 아래로 오셨어요. 그리고 히카오가 나무 위를 올렸다 보셨어요. 히카오야, 이리 내려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거짓말쟁이라고 모두 손가락질하고 놀리기만 했는데 얘는 색깔오를 집에 와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색깔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색깔오는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해 주었어요. 색깔오는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했어요. 제가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했어요. 시카오가 말했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사님이 시카오를 보고 빙글에 웃었어요. 시카오야, 다시 거짓말하면 해야 안 된다. 그리고 난 너를 시카오야, 내 거짓말을 난 너를 용서해도 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카오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제일 좋은 친구시잖아요. 한개더 읽어줄게요.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어린 나귀가 한 마리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만 먹고 있는 어린 나귀가 한 마리 보게 될 것을 이따 그 녀석이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누가 만약 왜 가져가는 이다 그 여자들을 데리고 가져가느냐 오래 울고 물어보거든 내가 시키라고 하면 된단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연마음에 가봤어요. 정말 그렇게 묻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명절인 예루살렘성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명절에 예루살렘성에 가서요. 지금 큰 명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닭의 주인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닭이 주시면 합니다. 닭의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닭을 드릴 수 있어요. 기뻐해요. 자기의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어요.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큰 성을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기 위해 깔아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이 말을 할때 쓰는 나뭇가지를 벌러졌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뒤로 따라가며 기뻐서 소리쳤어요. 호신한다, 호신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왕이여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더풀 서브스티지 이거 찾는데 어땠어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